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무 묘목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옥천군 이원면의 그 나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구경을 좀 해보실까요? 뭐 우리 소비자들께서 선택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이원면, 옥천군 이원면의 충청농원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저 이재욱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이 묘목을 보니까 참 튼실한 건 묘목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측백류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사장님, 우리 네. 그 충청농원에서 네. 요 관리하시는 묘목들을 네, 네. 한번 그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네. 선택을 할 때 네, 네, 네. 선택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묘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제 대부분이 이파리가 떨어져 있고 나무가 네. 잠자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네. 나무가 상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게 네네. 알아보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일단 나무에 네. 예, 뭐 묘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가식 작업을 대부분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감나무, 네. 뭐 밤나무들 이렇게 뭐 있어서 묘목 쭉 가식 작업 다 돼 있는데 네. 일단 묘목을 바라볼 때 일단 생기부터가 있어야 됩니다. 묘목이 그렇죠. 윤기가 좀 나야 돼.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를 보던 그렇죠. 이 자체에 윤기가 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예. 이게 탁하거나 아, 예. 흐리거나 생기가 없으면 아, 예. 좀 묘목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네. 눈부터 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네, 까보면 네. 요 눈이 생기가 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까봐서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르거나 갈색빛이라고 하면 네.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를 한번 벗겨봐도 됩니다. 네. 손톱으로 벗겨봐도 이렇게 네. 예, 보이시죠? 네, 네. 예, 이런 연두빛에 네. 녹색빛에 네. 맑은 물이 좀 이렇게 비치는 네. 예, 이런 형태가 건강한 나무가 예, 건강한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이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서 물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네. 이 푸른 기운들이 더 세집니다. 제가 네. 예, 지금은 이제 아직 감나무 같은 경우는 물이 아직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아직은 색깔이 좀 아직 안 오르고 있지만 다른 나무들을 벗겨보면 이제 네. 더 파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요게 이제 접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그 예.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네. 이 접목 부위에 테이프를 네, 네. 풀지 않고 예, 예. 그냥 식재를 했을 경우에 얘가 네, 이제 네. 파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예.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요? 네,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감나무를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밤나무 묘목인데, 네네. 이제 뿌리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확인해서 드릴게요. 네네. 뿌리의 상태가, 네. 얘도 이제 껍질을 벗겨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흰색빛이 돌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요게 맑은 빛이 나야 됩니다. 요것도 네네. 갈색빛이 나거나, 네. 이러면 이제 뿌리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컨디션을 확인해 볼 때, 네. 나무가 이게 뭐 죽은 나무냐, 살은 나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상태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드린 거고요. 네. 이제 나무를 심으실 때 아까 그 네. 모가지가 이제 접목 부위 비닐을 안 풀게 되면 이 접목 부위에 있는 부분이 모가지가 부러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벗게 되는지도 네. 아, 벗기는 요령이요. 예, 예. 예. 일단 접목한 방향이 네. 어차피 한 방향으로 감아 돌리는 거라 예, 뭐 이제 칼로서 이제 면도칼 갖다 살짝 잘라서 벗기시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은 손으로도 네. 벗길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예, 한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하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당겨서 감았으니까 네. 왼쪽 방향으로 네, 네, 제끼면 네. 이렇게 그냥 풀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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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네. 없어도 벗길 수가 있고요. 아, 예. 심으실 때는 이제 예, 여기 요 접목 부위까지 예, 그 부위 그 예,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심는 예, 방법이 예, 심으시면 네. 이 밑에는 이제 대목으로 쓴 뿌리고 네. 여기는 품종이 이제 옥광이라는 품종이거든요. 네. 나무 밤나무 품종이라 네. 여기까지 꼭 흙을 덮어줘야지만이 네. 접목 부위까지 흙을 예, 덮어줘라. 예, 덮어줘서 아, 네. 요 밑에서 도장지 올라오는 이 대목이 도장지가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런 순 올라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네. 있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식재 전에 이제 요 단
진근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예. 긴 것들은? 예, 예. 그래야 이제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퍼지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구덩이를 파시면 한 30cm 구덩이로 이렇게 파실 거예요. 예, 깊이건 예. 넓이건 한 30, 40cm를 파실 텐데, 네. 구덩이 바깥으로 나오는 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가위질로, 네. 가위로 이렇게 지면 이제 요 모양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자르시고, 여기도 네. 60cm 잘라서, 네. 예, 절단해서 심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두목을 해서 네. 축지를 받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60cm에서. 네, 수영을 다시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네, 네. 직관으로 계속 올리지 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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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무 심는 요령 끝났고요. 네. 측백류나 이런 것들도 네. 좀 알아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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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측백류 종류가 아주 많죠. 예, 예.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 계열이 지금 현재 뭐 향나무 계열이랑 같이 통틀어서 같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에메랄드 그린, 골드, 네. 뭐 골드 스마르그, 예. 써니 스마르그, 블루 엔젤, 스카이 로켓 향, 예. 그리고 문그로우, 네. 블루 에로우까지 등등등 이런 품종들이 지금 현재 네. 측백류에서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풍 스타일로 해서 예, 예. 많은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측백류를 알아볼 때는 일단 첫 번째 네. 이파리가 네. 겨울이 되면 이렇게 좀 붉어집니다. 이 자체가 지금 네, 우리가 그렇군요. 이제 생각하기에는 은청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붉어집니다. 자체가 붉어졌다가 예, 예. 봄이 되면서 예, 블루색이 나는 예, 이렇게 거죠? 블루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서 네. 은청색 빛이 예, 나게 됩니다. 자체가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컨디션을 보실 때 네? 이 계열은요 네. 만졌을 때 부스럭거리면 안 돼요. 자체가 네. 예, 나무를 만졌을 때 질감이 예, 질감이 부스럭거리면 네.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네. 마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만질 때 만져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워야 돼요. 제가 이 네네. 만지는 느낌 생기가 딱 느껴집니다. 제가 네네. 만졌을 때 네네. 그래서 그런 육안으로 보기 힘드실 때는 네네. 한번 만져보시면 네네. 바로 알 수가 있고 만져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예예. 건강하지 못한 나무다. 예예예. 컨디션을 꼭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네네. 저는 강원도 횡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중부 내륙 예예. 북부 지방에서 예예. 이 측백류가 지금 유럽산 측백류가 종류가 약 한 제가 알기로도 한 1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쪽에서 내한성이 강한 예, 예. 측백류를 선택을 하려면 네, 네.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스카이로켓향이나 문구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국내 재배를 다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향나무 계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도입되는 최근의 품종들은 네. 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지금 도입된 품종들이 더 있어요. 여기 네. 이 계열 말고도 지금 이제 이런 계열들은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지금 현재 다 유통이 전국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럼 골든 브라반트 같은 경우에 내향성이 강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품종들은 다 지금 현재 테스트를 좀 일부 스마라그는 좀 약한 편이죠. 예예. 예, 스마라그도 약한 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재배 지역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예. 명확한 검증이 덜 됐군요. 예,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현재 최근에 도입되는 품종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네. 이쪽에 저쪽에 앞에 보시면 네 사장님 잠깐만 요거 네. 요거 네네 요 황금 측백 말고 예예예 예, 예. 요 황금 측백처럼 예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오는 그 측백류가 또 따로 있던데요. 예예 예. 저 앞에서 내가 지금 본 것 같은데 지금 측백류가 최근에 도입되는 품종들이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스트리카에서도 뭐 이런 스트리카가 지금 현재 최근에 스트리카요? 네, 스트리카라고 해서 최근에 도입되는 품종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내한성 검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저희 밭에도 이제 갖다 심을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품종들이나 네. 지금 중국 측백 계열도 요즘에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중국 측백 계열이요? 아, 뭐 지금 현재 데니카우리아라든지 뭐 네. 타이니 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냉해 테스트가 100% 다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게 또 지금 현재 등급축백 계열 중에 하나인데 레인골드라는 품종이에요. 레인골드. 예, 근데 얘는 지금 저희가 둥글게 자란다는 얘기죠. 예, 예, 예. 네. 얘도 지금 현재 보면 얘도 냉해 약하게 생겼어요. 딱. 네. 예, 지금 저희가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딱 냉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예. 이제 이런 품종들은 꼭 검증을 통해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샘플 재배를 해보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 네. 팥꽃나무 예, 예. 얘가 참 일찍 꽃이 피잖아요. 네, 네, 네. 참 보기 좋아요. 예예. 예.
라일락이라고. 예, 내한성 언제 어떤가요? 화끝나무는 전국재배가 가능합니다. 전국재배. 예, 북부지방에서도. 네네.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구독자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팥꽃나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나무인데, 지금 3월 중순인데,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팥꽃나무가. 예? 그래서 정원에 포인트 관상수로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여러 개 심는 것보다 한 두서너 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오면에 오시면 우리 충청농원 들러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온 저장고가 약 한 1500평 정도의 그 하우스로 된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판매 전시장이고요. 배후 지역에 한 300m 떨어진 곳에 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시면 우리 충청농원 들러서 한번 구경 한번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 뵙겠습니다. 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